똑같은데 이제 두 가닥씩 서로 엇갈리게 한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두 가닥씩 해놓은 거. 그게 똑같네. 똑같지? 예쁘네. 예쁘게 잘 나왔네. 이제 밑에 요것만 찔러넣으면 되네. 그 순번 딱딱 찾아서 찔러넣으면 돼. 아주 심심하니까는 왜 앉아서. 이거 그때 우리 많이 만들어 놨잖아. 이거? 이거 굵은 거. 그 빼빼 그 메르치 같이 생긴 안전이 와가지고 가위로 요 그거 한 뼈 똑똑 다 잘라놨더라 그거. 못 쓰게 하려고. 아이씨. 또라이 같은 새끼. 그래갖고 그렇게 못 쓰게 해놓고 요번에 여기 할 때 그거 써도 입도 빵꾸 못 하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더라. 넓은 거 쓰라고 그때는 하도 그러다가 이틀 동안 파토 나는 거 딱 보고 나서는 요번에 뭐 그거 아니 뭐 안 되는데 넓적한 거로 미끌려서 안 되는데 미친 새끼지 그거. 지가 뭐 저도 모르는 게 무엇일까. 그래 말이야. 걔는 뭐 새끼 노가다에 노자도 모르는 새끼가 와서 주접을 떨어. 나보고 있지. 모범 여자가 와서 모범하는 데 가서 대신 나보고 선한다. 그 전날은 나보고 누가 그 새끼가? 나보고 그래서? 장비 신호수가 장비만 하지 교통 절대 보면 안 된다고 그러던 놈이? 사진 올라오면 큰일 난다고 절대 장비만 하라고 그러던 사람이. 아씨 그 다음날 대번 여자 나오니까 거 가서 여자 대신 나보고 가서 소주래? 소주래. 아줌마니까 힘들지 않냐고 가서 소주래 그래. 미친 무슨 새끼. 소리 하냐고 자기 돈 벌러 온 건데 하면서 막 큰 소리 빵빵 쳤어. 그러니까 나만 보면 고개씩 돌려. 예쁘네. 잘 됐네. 이걸 이렇게 네 가닥 아니 이거는. 네 가닥. 네 가닥이니까 두 개씩 이렇게 해고. 두 개씩 이렇게 클러가지고 두 개씩 엮어 나가서 그래 두 개 하면 되는 거지. 근데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. 그렇지 네 가닥짜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사람들도. 그렇지 반대로 아주 튼튼하고 좋아. 아주 또록또록해. 이거 차에 차 밤 나 그거 하면 딱 좋아 이게. 차 물건 싣고 묶는 거. 그게 이게 딱 좋아지. 이 네 가닥짜리가? 아니 굵기가. 아 그렇지. 굵기가 여기 잘 당겨지고 자로 딱딱 되는데 뻑시지도 안 하고. 이거 보면 또 더 똑똑 잘라 놓을 텐데 뭐 새끼. 그래 가위로 이런 거 앞에 아주 똑똑 다 잘라 놨어. 그 내가 그때 그거를 요거 잘라봐야 다시 박으면 되는데. 그렇지. 가운데 뚝 자른 것 같으면 몰라도 자기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요거만 자른 거야. 그럼 또 땡겨 또 박으면 되거든. 근데 그때 내 생각에 아이고 막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말자.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. 제일 편해. 싸울 거 없고. 에이 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모르면 가만히 나 있고 이래야 되는데. 몰라, 저 새끼야. 모르면서 갑질해가지고 막 사람도 일 못하게 만들고. 그거 넣을 때도 두 개씩 넣나? 네? 그거 넣을 때는 한 개씩 넣네? 하나씩 넣어야지. 한 칸에 하나. 아. 야, 자기 칸 수를 따라가야 딱저 하는 거야. 아. 네 개니까 네 번 들어가지. 그렇구나. 두 개씩, 한 칸에 하나씩. 응. 그렇구나. 그래가지고 이제 빚으면은 발로 비비는 건 우리 대하는 사람들 꼭 발로 비비거든. 발로 비비는 사람 거의 없어 이거. 네. 처음 봤어. 빚어야 제대로 딱 나오는 거. 좀 이만큼 더 넣어 한 두 번. 안 넣는데 상관없어. 그래, 상관없는데 예쁘잖아 보기가. 이제 잘라내면은 이렇게 잘라내면은 잘라내고 불로 약간 지져 붙이면 깨끗하지. 깨끗하지. 아이고 기술 좋네. 이렇게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? 이거 고리 만드는 거지? 고리지 뭐 매듭. 고리 만드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.